네, 안녕하십니까. 정공부장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 시간은 4시 52분을 지나고 있네요. 재즈는 그 영화음악 재즈인데, 비가 와서 그런지 운치가 좋습니다. 예,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 상위 1% 부자. 뭐 지난 5월 20일 날 이제 나온 기사인데, 교수님 뭐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떴어요. 예, 하나생명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죠. 2021년 기준 순자산 0.1%. 연체 6,076억 8천만 원. 상위 1%는 29억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상위 1%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못 살고 이런 날 할 때는 뭐 대한민국 1%보다 뭐 미국은 어때? 또 뭐 독일, 일본,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이상하게 저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 건 별로 관심이 없어. 한국도 좋아. 뭐 서울에서 내가 잘 부자인 게 좋지. 뭐 전 세계적으로 내가 부자일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자랑하기도 애매해요. 예. 한국에서 1% 이게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상위 1%면은 얼마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29억이다. 빚이 하나도 없는. 빚이 하나도 없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보험사는 약간 표범 추출로 해서 이제 가져갔을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다 모든 거 전수조사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은 이제 금융사는 이제 서로 간에 자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교환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죠.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빚이 얼마냐. 여기서 이제 금융자산부터 시작해서 대출받은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유동성 자산,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 은행, 예금, 거기다 부동산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제 코인 같은 건 빠졌을 거예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코인 빠졌을 거고 아마 뭐 무기명 채권 이런 것도 빠졌겠죠. 예, 무기명 채권 같은 것도 빠졌을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양도세 예금 등세 이런 것도 빠졌을 겁니다. 많은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근데 금도 좀 빠졌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땅속에 묻어둔 사람들까지 하면 더 높을 거예요, 사실. 예, 더 높을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금융 내가 이제 왜 땅에 묻어놓는 게 중요한 것을 좀 얘기 말씀 안 드리냐면 본인이 땅에 묻어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을 자기가 수익 위해서 어디 집어넣으면 뭐 금융자산이든 어떤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넣어놓으면 수익이 올라가는데 왜 그거를 굳이 땅에다 묻어놓거나 금고에 넣어놓겠습니까?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거기가 신고를 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금융자산에 체크가 안 되는 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가 돈이 있다고 어디 가서 행사하기도 힘든 돈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어떤 금융 거래는 다 금융 당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재정부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체크가 안 된다는 거는 불법의 소지가 높죠. 그리고 불법의 소지가 된다는 거는 정상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상위 1%는 순자산 29억, 1% 0.1%는 76억, 그리고 10%는 9억 이상이다. 우리가 이제 막 되게 돈 많은 것 같아도 이게 이제 상위 10%가 9억이라니까 우리가 막 뭐 강남 아파트가 50억을 하네 100억을 하네 뭐 이러면 야 그거 좀 뭐 그건 도대체 뭐 얼마야 이렇게 했는데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예. 부동산 담보 대출이 이제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빚이라는 거는 순자산에서 그만큼을 빼고 벽돌로 따지면 이만큼 공간이 남아있는 거야. 내가 이제 29억
내가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빚이 70%다. 37, 20, 20, 21억, 21억이 빚이야. 예, 21억이 빚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1억이 빚인데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다? 예, 9억인 거예요. 이해순 자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 30억짜리. 그럼 내가 30억 부자냐? 여기서 기준으로 아니라는 거지. 상위 10%라는 얘기예요. 9억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를 오롯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순자산은 뭐냐? 뭐 자기 재산에서 빚이나 차익금을 빼고 남은 집, 차, 현금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응? 집, 차, 현금 등을 의미해. 근데 이제 기준은 어떻게 따지냐면 가구 수가 이제 20만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상위 1%가. 평균 가구 원수는 2.8명. 그러니까 뭐 부모, 아버지, 엄마, 자녀 이렇게 정도 돼 있는 거지.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이제 가구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대주를 얘기하는 거겠지? 예, 63.5세야. 예. 거주 지역은 72%가 수도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아야지 이게 높아질 테니까 그렇겠지. 그 지방에서는 아마 이제 뭐 빌딩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 이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연평균 소득이 2억 천이에요. 무슨 얘기야? 아, 빚을 내더라도 소득이 있어야 빚을 주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빚을 안 주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도 네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소득이 있어야 빚을 내준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이제 순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연평균 소득이 없이 그냥 순자산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주 형태는 자가가 88.5%예요. 대부분 자가에서 이제 하죠. 이유는 뭐냐면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죠. 월세를 뭐 예를 들면 엄청 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부동산을 사거나 뭘 샀을 때 내가 다른 데 빚을 땡기기가 어렵지. 예, 지금 월세도 나가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 5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또 빚을 내가지고 뭐 이자를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상위 1%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63.5세, 60대 이상, 60대 이상이 정도 돼야 그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 나이가 되는 거고 대부분 다 70, 수도권에 살고 있고 그리고 평균 소득이 2억이다. 연평균 소득 2억이니까 이제 본인하고 세대 다 합쳐서 2억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보통 보면 웬만한 대기업은 다 1억이니까 부부 둘이 합치면 대부분 2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아주 먼 얘기 같지만 또 그렇게 아주 가까운 얘기도 아닌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위 1%들의 가구들은 보통 은퇴 연령이 70세라 그래요. 예, 여기서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상식적인 게 대한민국에서 70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70이 넘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본인이 이제 오너가 아닌 이상.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 이게 딱 보는 순간 저는 아 이거 참 맞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현실에 맞아요. 예. 확실히 이런 조사들이 만약에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재경부나 이런 데서 했을 때는 국세청이나 이랬을 때는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일반 어떤, 금융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월세도 좀 있어. 전세도 한 7.7%, 월세가 3.8% 정도 된다.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359만원, 적정 생활비는 522만원. 그러니까 요즘 생활비 많이 든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522만원이라는 얘기는, 참 이게 많은 돈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 보세요. 연평균 소득이 2억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급여를 받았을 때는 얼마다? 보통 연봉 1억이면 얼마 나옵니까? 예, 600만 원 좀 안 되죠. 예, 600만 원 좀 조금 넘는구나. 640 정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2억 천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는 급여 두 부부가 월급을 받았을 때 1200만 원이라는 얘기야. 1200, 1300 정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1300만 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금융, 세금을 내고, 세금은 물론 제한인 거겠지만, 이제 월세 같은 것을 내고, 그럼 금융비용을 내고,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생활비를 522만 원을 쓴다는 겁니다. 1200만 원 중에서 522만 원, 그럼 절반을 좀 못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생활비예요. 예, 많은 생활비입니다. 전체 평균 소득의 전체 가구의 3.5배 정도 달한다. 평균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가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가구의 약 한 3.5배, 예. 예, 소득이. 2억 1000인데, 이게 이제 3.5배라는 거는 이제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뭐, 맞벌이도 별로 없는 부분들도 많고, 또 남편 혼자 벌거나 뭐 외벌이를 했을 때 보통 뭐 연봉 한 4, 5천씩 받아서 뭐 한 가구가 먹고 사는 데도 있다는 얘기지. 3.5배라는 거는.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지. 7천만 원 정도. 평균은 한 연봉 한 7천. 연소득이 한 7천만 원 정도. 최소 노후 생활비가 이제 한 1.66배. 적정 노후 생활비는 1.77배가 높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 300만 원 정도에서 250만 원 정도를 보통 이제 생활비를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생활비는 지금 상당히 많이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의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애들 학교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은 누구말 뭐 시체 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강남 아주머니들은 머리 파마할 돈도 없다. 예, 왜? 애들 교육비, 학원비 다 제하고 생활비 뭐 4, 500씩 이렇게 들고 나면은 뭐 남는 게 없는 거지. 예, 1200만 원 받아가지고 애 학원비 애 두 명이면 한 달에 한 명씩 200만 원씩 내면 400, 540만 원. 522만 원 생활비 내고 900만 원에 뭐 예를 들면 이런저런 이자 내겠지. 왜? 강남에 살려면 그냥 살진 않잖아. 그럼 이자를 낸다. 이렇게 하면 1200만 원 둘 다 연봉 억대 연봉인데도 빠듯한 겁니다. 그래서 빠듯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떤 그 자산 구조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부자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아주 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는 정말 적습니다. 예. 왜?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가 짧고, 또 6.25니 뭐니 이런 어떤 근대와 여러 가지 격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큰 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기가 상당히 좀 기간이 좀 짧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웬만한 대기업들도 다 아무리 길어도 60년이란 말이야. 역사가. 60년 전에는 다들 그게 큰 부자가 아니었던 얘기. 삼성이니 뭐, SK니 LG 이런 데도 그냥 뭐 웬만한 부잣집 뭐 재벌 이런 건 아니었던 분들이 60년 사이에 그만큼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큰 부자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신 상당히 그 신흥 부자들, 그러니까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이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는 사람과 가난해진 사람이 부자였던 사람들이 교체가 되게 심해. 교체가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규명이 되려면 이런 순자산 대비해서 몇 프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예, 빚이라는 것이 사람을 되게 가난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번에 그 증권사 그 반대매매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 임창정 씨 사태 말이죠. 예, 그거 보면은 주가 조작 사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바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주식 가격에서 실제 본인 돈으로 한 것이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이야. 반대 매매, 즉 빚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증권사에서 그냥 팔아버려요. 그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거나 내가 아까 생태 같은 집이 날아간다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이유의 가장 큰 건 뭐냐면 바로 빚이에요. 빚. 그래서 부자의 기준은 순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순자산으로 보면 왜 그러냐? 부자라는 것은 내가 갑자기 부자였다가 가난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부자야.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성이 유지돼야 부자라는 거죠. 그 리치의 어떤 향배가 나의 부의 어떤 그 형성의 어떤 유지가 형성과 유지가 매우 항상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걸 봤을 때 20억 정도 있으면 돼.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자라는 것은 되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되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 그걸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정한 빚. 빚을 최대한 지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빚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부자로 도약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게 빚이거든요. 보통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든지 뭐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엄청난 그 부채를 끌어모아가지고 된 거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제 IMF 때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은행 빚도 상당히 이자가 셌는데 그 엄청난 은행 빚을
이자를 감당하면서 막 15%, 18% 이랬단 말이죠. 이 이자를 감당해 가면서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신 분들. 사람들이 만약에 부자가 주식이 만약에 떡나가거나 폭락했으면 그 엄청난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빚이라는 거는 내가 부자로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레버리지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그 빚을 통해서 부자가 돼서 됐다면 그 부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부채 비율을 낮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자산의 의미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빚을 부자가 되고 나서는 빚을 낮춰야 돼요. 아니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부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의 순자산의 5%에서 10%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왜 되느냐? 그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도 여러분들이 큰 지장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산 형성과 유지에 큰 무리가 없다는 거지. 자산이,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뭐 50%가 넘는다. 심지어 70% 된다. 이거는 뭐냐면, 부자로 가는 길에 지금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지, 현재 부자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자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